자, 저는 분명 지루박을 여섯 박자라고 말했었는데 선생님 하는 거 보니 네 박자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지루박에서는 굳이 여섯 박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작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네 박자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선생님 모시고 시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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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자, 보셨죠? 지금 네 박자와 여섯 박자를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네 박자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를 따라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밀어낼 때 네 박자를 많이 써요. 왜냐면 굳이 여섯 박자를 다 데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박자로 줄여서 쓰는 거죠. 또한 여자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싶을 때, 안고 돌 때 여자를 굳이 여섯 박자 다 가서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자의 방향을 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박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루박을 추시면서 네 박자, 여섯 박자, 여덟 박자 등 다양한 박자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또한 여자가 여섯 박자를 다 안 지키고 네 박자만 뛰고 치고 나오는 경우도 분명 생길 거예요. 때문에 남자는 짝수 박자에 근거해서 여자에 맞춰서 춤을 추시면 되겠습니다. 지루박 기본은 여섯 박자지만 네 박자, 여덟 박자 등 탄력적으로 박자를 쓰시면서 더욱 재밌게 지루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별하고 사랑을 했는데 내 곁엔 이제 아무도 없네. 서로